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요격미사일의 전개와 배치 훈련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북한의 추가 ICBM 도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은 15일 배포한 미국 패트리어트 대대 대비태세 입증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방공망 훈련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35 방공여단이 정해진 모의 전투 상황 아래 요격용인 패트리어 지대공 미사일을 특정 장소로 전개하고 대공 작전과 미사일 작전을 수행하는 등의 전개, 재배치 훈련이 실시됐다면서 관련 사진을 함께 공개한 것입니다. 패트리엇은 주한미군이 운영하고 있는 적어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주한미군은 올해 들어 빈번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탄도탄 방어 태세 강화 지시에 따라 한국에 주둔 중인 미8군 제35 방공포병 여단이 검증 훈련의 강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모든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방어 공약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평화와 안전을 해치며 동북아 지역에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훈련은 정례적으로 실시되지만 훈련 강도를 높인 것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고도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 방어를 위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케네스 윌즈바흐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14일 민간연구단체인 미국항공우주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 참석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발사 임박 징후와 관련해 미국 태평양 공군은 대응에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y friends in Japan as well a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very concerned about what's happening on the peninsula from the north with respect to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and certainly we and PACAF are ready to respond and are prepared if we get orders to do anything different to be able to execute those orders. 윌즈바흐 사령관은 이어 북한의 추가 ICBM 발사와 관련해 기밀 정보를 확인하지 않겠다면서도 미국은 분명히 북한의 ICBM 발사로 보이는 최소 두 번의 실험을 확인했으며 북한은 올해 초부터 다수의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상황을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들의 전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즈바흐 사령관은 또 최근 한국이 처음으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F-35A 40대를 보유하고 일본과 호주도 배치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동맹국들이 운용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추가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미군이 한국 서해 인근에서 항공모함 함재기를 동원한 비행훈련을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태평양 함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의 함재기와 영내 배치된 미국 공군 항공기가 서해를 비행했다면서 서해상에서 정보와 감시,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한반도 탄도미사일 방어망 대비태세 강화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함대는 이번 조치가 영내 동맹국을 위한 미국의 결의와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한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뻔뻔하게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영내와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징후가 관측된 가운데 전직 미국 관리 등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 재개를 예정된 수순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ICBM 발사를 재개하면 당분간 대북 외교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국과 한국 등의 군사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형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14일 VOA에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위성 발사로 발표하고 ICBM 발사와 같은 로켓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동시에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핵실험 ICBM 발사 유예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지속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당분간 외교 시도는 요원해지고 미국과 한국 당국은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expect that the U.S. and the ROK will respond by announcing they will resume large-scale field exercises, joint military exercises. It'll be further efforts by North Korea to develop its missile capabilities, and in particular, missiles that could directly threaten the United States. 미국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 동향이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는 것은 북한이 외교적 관여에서 전통적인 벼랑 끝 전술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can they use to, you know, in terms of their own internal propaganda on this? And that's usually tied to a specific date within North Korea, say the, you know, the anniversary of Kim Il-sung's birth. Or, and then the other thing is that they need some sort of justification for doing something like that. And if the U.S. and the South Korea decide, you know, to move forward on their joint military drills in March, April timeframe.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북한이 고도의 미사일 역량을 갖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매우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s pretty clear what Kim Jong-un is doing. He's building a greater capabilities, not only intermediate short range, bu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at could touch the United States. And he's now going to resume, I believe, his nuclear tests. And I think it's all very tragic, but I think this is the reality of it. 미국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도 북한이 ICBM과 핵실험 유예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은 이미 예상됐고 최근 움직임은 이와 일치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만큼 김정은은 윤 당선인이 그동안 밝힌 대북 입장에 대한 결의를 시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의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명시한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10년 넘게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금융기관들의 강도 높은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 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 FATF의 최근 결정을 미국 금융기관들에 통보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10일 보도자료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가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 국가로 지목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금융기관들은 북한 또는 이란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이나 유지를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현행 미국의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이 이들 나라 계좌의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총회 결과 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11년 주의 조치국이던 북한을 고위험 국가로 상향 조정한 뒤 10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2020년 2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한 심각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결함들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대량 살상무기, WMD 확산과 자금 조달과 관련한 북한의 불법 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그러면서 회원국과 관련 기구들에는 금융기관들이 대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주의를 당부할 것을 권고하고 각 회원국들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특정 금융 제재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한 최근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전에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의 발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국제 의무를 또다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서비스 담당관은 14일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통보했느냐는 BOE의 질문에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항행 문제에 대해 권고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IMO가 아니라 일상적인 항행구역 경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IMO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북한은 IMO 회원국으로 선박이나 항공기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들 기구에 사전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2016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미사일 발사에도 사전 통보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북한 정권을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미한일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확보한 한국 국방대의 2021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적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은 61.3%로 협력 대상으로 본다는 22.1%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응답자의 63%는 미한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며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꼽은 비율이 각각 92.9%와 71.5%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미국을 가장 중요한 우방 국가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 의사가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70.6%로 나타나 그렇다고 응답한 12.2%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만 18세 이상 한국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76%포인트입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